064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의 테마는 스마트폰 블랙박스이 가 있습니다. 홈캐스트 은는 동사는 2000년 4월 27일에 설립됐으며 현재 상호는 2004년 3월 12일자로 변경됨. 동사는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개발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신규 바이오 사업 부문인 동물복제 사업 및 출시세포 화장품 사업에서도 성과와 더불어 안정적 사업 구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4월 설립되어 영상, 음향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디지털 셋톱박스이며 주력 매출처인 미주 지역으로의 판매를 통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주로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생산 물량의 전량을 외주 임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DSTV 부문의 제품 및 부품 매출 급감과 주 탑코미디어 연결 제외로 블랙박스 매출 제거, 기타 부문 매출 부진으로 전자부품 유통 부문의 수출 확대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 확대와 판관비 부담,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나 지분법이익 발생과 금융수지 개선, 중단영업손익으로 순이익 매출 상회. 대시 전방 핸드폰 산업 등의 성장에 따라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공급 확대로 외형 회복을 통해 영업수익 개선 기대. 2022년 9월 20일 기준 장마감 홈캐스트의 시가총액은 14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홈캐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7위입니다. 홈캐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3,503만 8,012주입니다. 홈캐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홈캐스트의 퍼은 6.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0배, 2,8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9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4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 198억 원입니다. 홈캐스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번지 00% 사인이고 유보율은 454.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9 더하기 0.5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0.35이며 전일 대비해서 8.44 더하기 1.1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캐스트의 2022년 9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65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홈캐스트의 종가는 4,205원이며 주가가 홈캐스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캐스트의 종가는 4,205원이며 주가가 홈캐스트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홈캐스트는 거래량 14만 6,77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만 18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5,538주, 키움증권에서 1만 904주, 브릿지증권에서 6,402주, NH투자증권에서 5,25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66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1,267주, 키움증권에서 1만 5,705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4,305주, 한국증권에서 1만 3,2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5,8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20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홈캐스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